안녕하세요, 노주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여름철 별미, 이 수박에 이어서 더 강력한 음식을 맞이해볼까 하는데요. 이 물회입니다. 여름철에 가족들과 다 같이 피서를 갈때 어머니께서 항상 안전에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. 특히나 수심이 깊은 계곡에 갔을 때, 미나, 그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!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라! 물에 들어가지 마라! 할 때부터 물회를 좋아하게 된 이 시원하고 달콤새콤한 물회 함께 드셔보시죠. 너참 무례하구나. 어찌 이렇게 갑자기 내 혀를 공격한단 말이야. 무례한 녀석. 이 물회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천연 감미료가 있습니다. 빨간 걸 드시네요. 봐봐, 빨간 맛, 확 취해, 허니. 아, 돈안 드리고 취하고 싶다 이 말인 거죠? 너왜 혀가 구부러지는 거야? 너도 먹고 싶은 거 보지? 사나이 울리는 이 맛. 참이슬 레드. 그러네요. 광고주분들의 연락, 항시 기다립니다. 선생님께서 그 물회 먹방 아저씨를 이길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.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나도 어디 가서 뭐 맛없게 먹는다는 소리는 들어보진 않았어요. 이게 제 혀에서 뛰어나오는 물고기라면 이 물은 바로 동해 바닷물입니다. 소주입니다, 소주. 여기 소주라고 적혀 있어요. 야, 너는 뭐 어쩌자는 거야, 나한테, 씨볼. 네. 날 망하게 할 셈이야? 아니, 소주를 소주라 그러죠.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바닷물인 줄 알고. 이거 영상 오늘도 물회 할젓이로 해야겠는데? 아저씨보다 할젓이가 더 위잖아요. 애기 선생님 어디 가서 술 쓰다는 얘기도 못 하겠네요. 너희 자식이 몇 돈지 알아? 21도. 아니면 이걸로 너희 대가리를 내려줘도 될까? 22도. 20.1도. 어디 아. 가서 아는 척하지 마, 새끼야. 국물도 포로록 포로록. 국물 포로록. 너 나를 죽일 셈이야? 입에 있는 거다 씹지도 않았는데, 새끼야. 죄송합니다. 제 발음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. 넌왜 항상 날 보면서 쪼개고 있는 거야?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너이 싸정 새끼. 응?
건더기를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. 식은 밥입니다. 참 국물 요리에 말아먹는 밥은 이 찰기의 정도나 이 식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꼭 식은 밥을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몰회라는 음식은 거친 바닷가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거의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선생님 구미 출신 아니세요? 바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. 바다 이야기 임마. 아 입에서 양파 냄새나요. 양파. 방금 제가 선보여드렸던 이 계획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불암 불암이 아니라 최불암 형님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? 불암 형님 잘 계십니까? 한국인의 밥상 잘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웬만해선 그의 입을 막을 수 없다가 바로 한국인의 밥상의 가장 큰 적이 될 겁니다.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으십니까? 없다고 볼 수는 없지. 왜냐면 그러면 이거 원샷 하세요. 너 70노인한테 할 말이야? 잡사라는 유튜버가 이 원샷 하고 나서 엄청 유명해졌거든요. 원샷! 아이고 저봐. 어? 노사. 사사사! 역시 야채나 과일 등은 제철에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양파도 바로 햇양파입니다. 햇양파, 햇고추, 햇소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이 건복주를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은 추억들을 소환해 주십시오. 여미 씨. 아이, 왜 이래? 너는 늙어본 적은 없지만 나는 젊어본 적이 있어. 이 말의 뜻을 잘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노인 공경하시고. 네.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. 오늘 둘 중 하나는 이곳에서 살아서 못 나가. 남자란 이유로 널 떠나보내면 행복해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. 바람아 불어. 저리 좀 하세요! 아, 죄송합니다. 너 왜 저번부터 1인 2역을 하는 거야? 저 아니었는데요.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. 마치 이 조피디의 잔고처럼요. 이 영상 새벽 6시에 올려야지. 기절했어요. 야, 한 명에 가네. 이게 뭐 럼주 몰카라도 되는 거야? 20도가 아니야, 이거.
미숙아, 미숙이야, 미숙. 잘 먹었습니다.